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 천충사랑인의 메인 MC 김득희입니다. 방송실을 오는 길에 빨간 장미가 피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여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주변을 보는데 푸르른 녹음이 짙어진 게 지금이 이 자연에게는 최고의 계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시절은 언제일까? 우리도 빛났던 날들이 있었고 또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며 방송실로 오고 있는데 우리가 단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이 방송을 들으며 과거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순간 또한 우리 인생의 소중한 날이고 소중한 추억임이 분명하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도 오늘을 사랑하며 지금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아, 노래가 너무 즐겁네요. 승민이와 국민 손자들의 네 박자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이 우리 방송을 위해 함께 하시는 우리 그 방송인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제동에서 온 김유득입니다. 네,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는 길에 장미가 너무 예쁘게 폈더라고요. 근데 그 붉은 장미 색깔이 정말 정열적으로 보이고 바로 그 이 계절이야말로 우리 식물들 그다음에 꽃들과 나무들에게는 정말 절정의 시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고 또 우리가 우리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이제 그 우리 국민들 모든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꽃을 꽃에 대해서 이렇게 또 화려함을 칭찬하고 그 칭송하고 이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축제 소식이 있다고 그거를 즐기기 위해서 축제까지 연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메인 MC께서 장미꽃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장미 축제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예, 2023년 제4회 홍제일동 장미거리 축제가 개최됩니다. 근데 이 장미거리 축제에 예심이 있었어요. 아, 예심이요? 네. 장미, 어떤 예심이에요? 장미가요제라고 해서요. 아. 예, 주민들을 모여서 주민 자치회 관에서 그 노래 자랑을 했었어요. 5월 24일 날 네, 주민 자치회 관에 모여서 예심을 통과하신 분들이 이번에 23년 6월 10일 토요일 날 12시에서 5시까지 하는 가요제에 참여해서 예심에 통과하신 분들이 노래를 하시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 장미축제가 예. 굉장히 그 재밌게 그 초대 손님도 있고 막 이런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예, 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서대문에 있는 대학교 아시잖아요. 디지털 네네. 문화대학이요. 네네. 예, 그 대학교에서 주최로 하기 때문에 많은 행사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그 지금 저기 지금 홍제 일동 장미 축제가 그 저희는 뭐 저는 지금 들었지만 예전에 2010년부터 이게 진행됐던 축제래요. 네네. 근데 2010년 5월부터 지역 주민들의 그 손에 의해서 한 그룹씩 심어진 이 장미들이 이렇게 많이 만발하게 돼서 축제를 열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은 뭐 이제 그 계속 오랜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뭐 정말 홍제동 앞마당 장미축제 뭐 이렇게 돼가지고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했던 장미가요제 네. 그 주민들이 예심 통과하신 분들이 참여를 해서 노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 마을 그 다음에 저기 홍제동에 보면은 자치회관 있잖아요. 네네. 자치회관에서 많은 분들이 주민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배우신 분들이 또 그거를 또 끼를 발산하시는 그런 공연이 있네요. 너무 나인 댄스, 댄스 스포츠, 통기타, 노래 교실 그런 초청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실 것 같아요. 주민들이 함께하는 축제네요. 홍제 일동에서 하는 네요. 홍제 일동이 이런 일도 하는 걸 잘 몰랐었네요. 네네네. 홍제동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이번에 홍보가 많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을 장터도 있고 하니까 아이들 손잡고 가서 꽃 구경도 하고 공연도 보고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간도 12시에서부터 5시까지니까 선생님도 시간 되시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러네요. 아이들 손잡고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멀지도 않고 이게 위치가 선생님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위치가요. 네. 홍제삼교 남측 견인차량 보관소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견인차량인데 아시죠? 하하호호
마을회관 아시죠? 아, 예. 예, 예. 그게 바로 앞에 골목에 장미길이 있어요. 아, 아 그쪽인 것 같아요. 장미 터널이요. 네, 그쪽이네요. 네네네. 어, 너무 이뻐요. 거기가 지금 차량을 막고선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어디지? 무슨, 여기가 아파트가 있는데, 홍제 현대 아파트 앞. 길이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맞으세요. 네 그렇군요. 정말 가까운 곳에서 이런 축제를 하고 있었다는 걸 전 왜 이제 알았을까요? 선생님도 처음 아셨죠? 네 그리고 처음 알았고요. 그다음에 네. 이런 축제가 있었다는 걸 홍보가 안 돼서 잘 몰라서 참여를 못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네요. 후원하는 데가 이제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서도 하고, 홍제일동 직능단체, 뭐, 홍제동 상가 번영회,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곳에서 이렇게 후원을 하고 함께 하는데, 지금 저가 사실은 이 길을 걸을 때요. 네네. 아, 여기는 정말 꽃길을 예쁘게 했구나라고 평소에 생각한 적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타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길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잖아요. 네네네. 길을. 그래서, 아, 여기만 특별하게 한 이유가 뭘까? 그래서 아파트에서 했다고 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네요. 네. 아, 주민들이 하나하나 꽃을 심어서 만들었다고 하시니까 그 의미가 남다르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날짜가 6월 초, 그러니까 이번에 6월 10일인데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앞으로 당겨지거나 뒤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 같네요. 네네네. 너무 예심을 통과한 주민 노래 자랑이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노래 한 곡 제대로 하시지 않으시나요? 아니요, 저 절대 아니고요. 아, 그럼 우리 좋은 축제 이야기도 들었고 이제 노래 한 곡 다시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잔디의 오래보니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너무 잘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 따뜻하고 그 꽃들이 만발하는 계절에는 좋은 일이 많네요. 그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좋을 때 우리가 사실은 많이 먹게 되거든요. 맛있는 것도 많고 지금 이 계절에는 과일도 풍성하고 뭐 제철에 나오는 과일은 물론이지만 모든 뭐 채소나 이렇게 좋은 음식들이 그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좋은 요리를 해 먹어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먹을 때도 있고 또 급하게 먹다 보면 체할 때가 자주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혹시 그 잘 알고 있는 응급혈자리나 이런 게 있으신지 선생님 혹시 그 체했을 때 어떻게 하세요? 지금 급한데 아무것도 주변에 없다. 집에서 체했을 때 그럴 때 어떤 행동을 그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집에 이제 사열침이 있어서 손가락 엄지 손가락 끝을 좀 따주는고요. 그다음에 갖고 있는 소화제가 있다면 소화제를 먹이고 등을 두들겨 주거나 그렇 아니면 배를 훑어 주거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선생님 손을 따주시네요. 네네네. 그럼 선생님 손을 엄지 손가락 끝을 따주신다고 지금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누구한테 배웠던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어머니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바늘을 머리에 살싹 긁은 다음에 손끝을 싹 따주셨어요. 손가락을 실로 묶고 손을 꼭꼭 짜면 손가락에서 검은 피가 나오면 아 이제 체기가 내려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아, 네, 맞아요. 그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했을 때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딴다든지 혹시 선생님 합곡혈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체했을 때 여기 엄마가 네. 그 가족들이 이렇게 눌러주지 않으세요? 여기요? 여기를 항상 눌러줬던 아, 여기가 눌렀던 데 있잖아요. 네.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를 예. 눌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이것도 기억나요, 형님. 거기가 우리가 이제 그 이거가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알려진 우리가 그 혈자리이긴 한데 이걸 합곡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체했을 때 여기를 눌러주면 네네. 소화가 이렇게 기혈순환이 돼서 소화가 잘 되는 곳이고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땄다고 했던 엄지손가락도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혈자리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혈자리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알게 됐을까?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옛날에는 우리가 약이 별로 많진 않았잖아요. 한약을 먹어야 되는데 한약을 다려 먹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약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생풀립을 뜯어먹을 수는 없으니까 체했을 때나 급할 때 저희가 이렇게 혈자리를 눌러서 치료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상혈이나 아니면 합곡혈은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선생님 사람들이 그 열이 굉장히 많이 나는 코로나를 앓고 있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그럼요. 지금 최근에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커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선생님도 주변에서 혹시 코로나에 걸리신 분을 그 자주 볼 수 있나요, 최근에? 네, 제가 지금 재활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환자분들이 그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병원에 계시면서 면회객들이 오고 만나고 나면 꼭 코로나에 걸리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네. 면회 오신 분들 만나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병원 내에서 면회가 중단됐을 때는 그렇게 코로나가 전파가 되지 않았었는데, 면회를 다시 시작하고 난 후부터는, 다시 이제 입원 병동이기 때문에 딱히 코로나 걸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외래도, 외진도 나가시고, 뭐, 면회객들을 만나거나 그랬을 때 갑자기 열이 나시고, 고열로 코로나 걸려서 고생하시고 그런 경우들 많이 보고 있어요. 그 주변에도 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신 분도 그 가까운 친척분 중에 한 분이 또 있으셔가지고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가 무서운 병이기는 한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한 번씩 걸려고 넘어갔잖아요. 네네. 이제 새로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때마다 그러니까 병이라는 게 항상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우리가 또 이겨내야 될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이상 이제 저희가
뭐 행동을 막는다거나 이런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앓고 지나가는 감기처럼 잘 이렇게 이겨낼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주 채했을 때 쓰는 이제 해열열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급하게 아팠을 때 뭔가 도와줄 방법이 있었으면 좋긴 하겠거든요. 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이렇게 아프다고 했을 때 그분들을 찾아가서 진짜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는 분을 찾아가서 치료를 해준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병원에 계시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그렇게 치료하러 들어가실 때 막 이렇게 막 다 비닐 뭐라 그러죠? 그가 예. 방어복을 입죠. 예. 아 그걸 입고 이제 들어가서 나오고 그리고 조심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주변 가정이나 이런 데서는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럼요. 방문 치료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본인 스스로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냥 살아남을 방법을 그러니까 건강하게 자기 몸을 유지할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정말 그 우리한테 이렇게 아까 그 합고결이나 그러니까 손끝 엄지손가락 끝을 우리가 토상열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혈자리를 따가지고 응급 상황을 모면하는 방법을 우리가 많이 알았으면 사실 좋겠어요. 저는. 아 저도요. 그런 게 있다면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열이 났을 때 사용하는 혈 중에서 이제 제가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생님 혹시 열 내리는 혈은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사실 이제 우리 주변에 잘 모르는 혈이 많잖아요. 대부분 모르잖아요. 모르고 이제 누르고는 있긴 한데 선생님이 아까 등을 두드린다고 하셨잖아요. 체했을 때. 네, 그렇죠. 그 등 두드리는 그 위치가 소화를 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등을 이렇게 두드리거든요. 두드리면 거기가 어디 정도냐면 어깨와 어깨 사이에 날개죽지가 있잖아요. 네네. 날개죽지 아래편, 날개죽지가 있는 그 끝 정도를 두드리면 굉장히 소화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하면은 그 등을 두드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답답하면 우리가 가슴을 치거든요. 네, 맞아요. 체하거나 그러니까 화병 나면 이렇게 가슴 치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좋은 혈자리예요. 아. 화병에서는 네. 가슴과 가슴 사이를 퉁퉁 치면은 화병이 내려가요. 그러니까는 아. 숨이 막힌다거나 힘들어서 막 화가 치밀 때는 아우 답답해 이렇게 가슴 치는 것처럼 네. 치시면은 좀 이렇게 숨통이 살짝 트이거든요. 아, 그 우리 조상님들이 계속 해오셨던 게 가슴 체하면은 등을 두드리고 혈압이 오르고 화가 나거나 숨이 답답할 때는 가슴을 두드렸던 게 다 이유가 있었었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복창이야. 아 맞아요, 복창이야. 등을 가슴을 두드렸던 거 맞죠. 그 자연적으로 내가 답답한 곳을 내가 치는 거고 또 그렇죠.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소상열 같은 손가락 끝, 엄지 손가락 끝을 따는 거는 이거는 전해져 내려온 구전되어 왔던 우리의 민간요법 그 혈자리가 전해져 내려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른 데는 자기 스스로가 때려요. 그러니까 두들겨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건데 제가 이제 급할 때 열 내리는 혈을 알려드리자면 내정혈이라고 하는 혈이 있어요. 내정혈. 내정혈. 솔직히 뭐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이게 조경명 위경의 오수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곳인데 네. 여기서는 물의 성질을 가진 혈자리이기 때문에 아. 물의 성질을 가져서 몸에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촥 하고. 네네. 그래서 열을 확 내려주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얼음팩을 대주죠. 맞아요. 네네. 근데 얼음팩도 좋지만 이게 이제 몸 안에 있는 혈을 촥 풀어주는 이 혈자리가 효과가 있으려면 정말 제대로 있어요. 수액을 맞거나 얼음을 대주는 게 아닌 우리 몸에 있는 혈을 눌러서 치료를 해준다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네. 이 위치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이 있잖아요. 네.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 아. 그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라고 하면은 어디라고 설명을 해드려야지 잘 아실지 잠깐만요.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끝나는 곳 있잖아요. 그리고 네네. 검지발가락 끝나는 곳에 가운데 살짝 만나는 곳이 있잖아요. 네네네. 만나는 곳을 누르되 엄지발가락 쪽으로 누르셔야 돼요. 아. 가운데를 누르는데 그게 어디 위치를 눌려야 되냐면은 잠깐만요. 아, 뇌정렬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이 아니라 검지발가락과 중지발가락 사이예요. 아. 검지발가락과 중지발가락 사이. 손가락을 보면 여기 끝을 말하는 거겠네요. 예, 맞아요. 엄지가 아니라 검지와 중지 사이를 네네네. 눌러야 되는데 검지 쪽으로 누르셔야 돼요. 지금 청취자분께서는 지금 발가락을 급하게 보기 힘드시다면 네. 손을 보시면 엄지와 검지 사이 손가락 끝을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렇죠? 네, 맞아요. 선생님이 한번 들으신 거를 설명을 한번 해보아 주시면 더 좋겠네요. 예, 발가락에 엄지와 검지와 중지 사이의 가운데 부분 중에서 검지 쪽으로 누르라고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거기를 이제 그 검지 예를 들어 검지 발가락을 누른다고 검지 발가락 끝을 누른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거기를 꾹꾹 눌러 주셔야 돼요. 5초 누르고 뗐다가 그러니까 1초 정도 뗐다가 다시 5초 누르고 이거를 반복해서 해 주시고 급할 때는 계속 문질러 주시면 네네. 열이 좀 내릴 수 있거든요. 솔직히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열 났을 경우에 뭐 방법이 특별히 없고 밤에 어디 있고 응급실 가기도 쉽지 않았을 때는 여기를 사용하는 게 좋고 성인 같은 경우에도 이쪽을 마사지를 계속 본인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성인은 그렇게 해서 열을 내리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아,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 그 소아과가 많이 없어서 요즘에 네.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밤에 고열이 난 아이가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병원을 못 찾아서 사망한 이유도 있었는데 그런 집에서라도 응급할 때 이런 혈자리를 안다면 아이 열이 내려서 위급함을 지나고 외래에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려야 되겠는데요. 네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그 효과를 보려면은 그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갓난 아이가 그러니까는 그 열이 고열이 있어서 사망할 정도가 될 때는 한 가지 더 혈자리를 더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첨열이라고 해서 우리가 손 따는 거는 좀 하시잖아요. 그렇죠. 집에 바늘이 있으신 경우엔 도움이 더 많이 되겠지만 있을 경우에는 귀를 보시면요. 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혈이라 알려드리겠습니다. 귀에 보면 이첨이라 해서 귀 끝을 따면 돼요. 근데 네네. 이 귀 끝을 따는 방법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귀를 접어요. 귀를 앞으로 접어요. 뒤로 우리 귀가 뒤로 돼 있잖아요. 소리를 네. 들으라고. 근데 그 귀를 앞으로 꺾어요. 네. 꺾다 보면은 맨 위에 꼭지점이 하나 생기거든요. 아, 네. 거기를 그 사열침으로 따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바늘로 따실 경우에는 피가 조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따면 된다 이런 분도 있지만 한 두세 번 톡톡톡 해가지고 피를 조금 내주시면 피가, 그러니까 열이 싹 내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피가 그 뜨거워지면 이쪽으로 싹 좀 고이는 게 있는데 여기를 뚫으면 기혈순환이 돼가지고 열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를 방법이 없잖아요. 해줄 방법이 없을 경우에 아까 그 내정열과 이첨열을 사용해서 아이의 열을 떨어뜨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더 이제 말씀을 드려드리기는 하겠지만 혹시라도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에게는 저기 간단하게 더 설명을 해주면 목 뒤 부분을 또 마사지 해주셔도 좋거든요. 목 뒤로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방 제가 말씀 목 뒤는 원래 우리가 들어보았을 때 대추열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네. 없을 것 같긴 해요. 대추열이라는 것은 그 등 뒤에 끝
밑에 있는 혈이긴 한데 목 뒤에요. 목 뒤가 이제 이 부분은 좀 어려워요. 목 밑에 목 끝나는 바로 밑에 있잖아요. 목 끝나는 바로 밑. 네. 그래서 그 우리 어깨와 만나는 부분 있잖아요. 네. 목 뒤에서 내려와서 그쪽이 대추혈이 있어요. 네. 근데 그기를 뭐 잡거나 하기는 힘들어요, 사람이. 그래서 거기를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네네. 마사지를 해주시고 아까 선생님 제가 세 가지 이제 설명드렸는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그렇게 훅 들어오시면 어렵고요, 선생님. 대추혈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어딘지. 예, 우리 목이 끝나는 부분, 톡 튀어나온 부분을 대추혈이라고 하셨고요. 양쪽 어깨. 만나는 부분. 예. 목과 양쪽 어깨가 만나는 부분. 예.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아까 가장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검지와 중지 사이를 눌러라고 했던 거. 네네. 그 예. 다음에 귀를 반 접어서 뾰족하게 나오면 그 끝을 따주라고 하셨던 거 알고 있죠. 네, 맞아요. 네. 그 혈자리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다만 그 지금 이제 세 가지를 잊지 마시고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 그 25, 21 자우림의 노래 듣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바람에 날려 꽃이 지는 계절은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선생님, 이번에는 좀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이 조금 무거운 주제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 두 번의 방송을 내보냈었는데, 동명여자중학교의 폐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그 2차 학부모 의견 수렴 회의를 진행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선생님, 그날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현장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제가 5월 18일 날 학교 폐지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회에 재학생, 1학년 학생 학부모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여를 하게 되니까 갔을 때 1학년부터 3학년 재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내년에 예비로 들어오실 예비 입학 신입생 학부모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시간대가 3시 30분인데도 직장에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분들도 많으셨고 다 학부모니까요. 그다음에 네. 여자분들도 많이 오셔서 한 3, 40명의 학부모가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서 발표하시는 거는 선제적으로 학년기 아동이 많이 줄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그 동명여고로 학생 선생님들을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런 게 뭐냐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다양한 게 학교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학교가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예. 근데 학부모님들 중에서 1차에도 참여하시고 2차에도 참여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학교에서 1, 2차 내용이 똑같은 내용밖에 다뤄주는 게 똑같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학교가 폐지가 된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1학년이니까 3년 후에 졸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마지막 입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1학년이요. 그 입학생이 혼자 남아서 3년 동안 그 학교를 다녀야 될 때 받는 스트레스 그런 것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지금까지 잘 지내왔던 학교가 왜 갑자기 폐지를 하냐. 그러니까 건물이 10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노후화가 된 걸로 인해서 또 문제가 된다 얘기를 하시고 문제점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모든 학부모님들은 학교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아이들을 잘 인도하고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크더라고요. 그렇네요. 지금, 어쨌든 학교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부모님들의 95%가 폐교를 반대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 부분을 본다 그러면, 지금 재학생들은 거의 100%가, 폐교를 반대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학년기가, 우리가 5, 6학년? 이제 곧 있으면 그 학교에 입학할 친구들한테까지 지금 물어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도 지금 반대를 많이 하는 상황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모여서 대책위를 꾸려 뭐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런 사안이 계속적으로 방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구에 있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정치인 분들이 어떻게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제가 지금 확인해 본 것 중에 하나는 서대문구에 보시면은 이제 구에다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민원을 누가 내셨네요. 어떤 분이.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답변 온 거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귀하의 민원은 동명여자중학교 폐교의 가난권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동명여자중학교 폐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염려에 깊이 공감합니다. 안타깝게도 학교의 폐교 및 학생 배치 관련 사안은 서부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 측에서 결정하여야 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좀 사실 상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와 관련된 사안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그러니까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뒤에 답변에서는 학교 측에서 학부모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 이에 서대문 구청은 간내 학교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며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서부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조하여 가능한 대책 마련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서대문 구청은 교육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지역 내 변화에 책임감 있게 대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원은 계속 아끼지 않고 하겠는데 문을 닫는 거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구민 전체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장에서도 구청장님께서도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사안을 바라보시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좀 더 그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대책을 취해 주시면 좋겠는데 솔직히 여기 주변이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극동 아파트도 갈 곳이 아마 동명여 중이죠. 예예. 그다음 극동 아파트도 굉장히 세대 수가 많은 걸로 알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삼성 레미안 네. 그쪽도 세대 수가 꽤 되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 두 군데 그다음에 청구 아파트 있잖아요. 무학 청구 아파트 쪽에서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센트럴 아파트가 아니구나. 그 대우 프루지오에서도 지금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그럼 네다섯 군데 이상이 그 전체가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가야 될 학교가 지금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학교가 문을 닫으려고 폐교를 얘기한다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의 감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는 거 인구 감소가 지금 문제이긴 하거든요. 근데 네, 그렇죠. 어쨌거나 우리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는 반드시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일제 때 이 그 뭐 동명도 그렇고 다른 학교들도 많이 그랬겠지만 저희가 배움에 대한 거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를 못 만들게 하고 뭐 제대로 공부를 못 가르치게 억압하던 일제시대 때도 우리 선인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이 사립학교든 뭐든 열심히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학교들이 이렇게 남아있고 건장하게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거에 정말 그분들의 뜻을 잊지 않고 감사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정부 지원도 많이 들어가고 탄압하는 사람도 없는데 이 상태에서 폐교를 논하기보다는 좀 더 좋은 학교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하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그 다른 분들이 지금 그 지역 구의원이나 뭐 지역 관련되신 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 방송에 여러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희 학교 네. 딸이 입학을 하게 돼서 입학하자마자 동명 여중이 그 폐교를 한다라더라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방송을 우리 청춘사랑인에 참여를 해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아까도 우리 메인 MC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또 동명여중을 졸업하신 모든 분들이 더 열심히 참여를 하셔서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기 잠시만요. 네. 그 주의사 구의원 주의사 구의원님이시라고 네, 네, 네. 하면은 네, 네, 네. 그 저기 예전에 우리 방송에도 한번 그 천충사랑인에 나오셔가지고 같이 방송을 저희가 초대 손님으로 초대를 해가지고선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천연동 구의원 맞으시죠 현재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도 아마 관심을 보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혹시 행보를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서대문 구의회에서 주유사 의원이 동명 여중 폐구 관련 5분 발언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네. 동명여중 폐교에 관해 주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어 지역구 의원으로서 폐교 관련한 의견과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이제 했는데 지금 폐교 추진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주민들하고 그 지금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이 동명여중이 학교 학령 인구 감소 추세에 맞물려서 폐교를 한다고 하는 사대문 안에 있는 첫 번째 사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그 우리 이제 학생들이 그 건물 노후, 그러니까 학교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는 뭐 건물 노후와 교육 환경 질이 안 좋다, 뭐 이렇게 이런 이제 뭐 이거는 학교 측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이제 확인이 조금씩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네요. 선생님, 그 확인해 보신 결과는 지금 보면은 이제 확인해 본 결과는 올해와 내년에 신생이 자꾸 증가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제홍 및 부가연 3구역 내 재개발을 따른 신규 주민이 많이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며 학교가 정말 많이 필요하고, 근데 그 학교에 학생들이 동명여중을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셨고, 또 건물 안전 등급이 B등급으로 나왔었대요. 근데 그 건물은 좀 더 저희가 보완해서 내부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학교 폐지를 공론화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서부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동명여고에 참 회의 때 갔을 때 학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서부교육청에 전화를 하도 많이, 민원 전화를 하셔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비가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많이 있으시니까 학교 폐교에 관련해서 문의를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주민분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해결 방법을 스스로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혼자 끙끙 앓을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우리 주민들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주민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 정치인들이 발벗고 나서야 되고, 우리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구의원님들,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그 국회의원님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이수진 국회의원분이 그 이번에, 그니까 비례, 그 민주당의 뭐 비례대표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대문에 그 이번에 총선을 위해서 개소 하셨거든요. 그 사무실을. 그분께서도 이제 관심을 갖는다고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그 폐교에 관련해서 좀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그 이수진 의원님과 그 다음에 주의사구 의원님, 우리 구청장님 모두 손을 맞잡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동명여중, 그리고 동명여중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의 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곳은 전부 확인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시면서 조금 더 이렇게 지금 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학부모들은 물론 학생들도 정말 학교 배움에 대한 거에 대한 거를 정말 잘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배움에 대한 그 열정이 크고 자녀에 대한 그 교육을 꼭 시켜, 그러니까 그게 교육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엄청 크다는 거. 우리 사교육 엄청 열심히 시키잖아요. 돈 그렇죠. 없어도 학원 열심히 보내는 것처럼. 네. 사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교육에 대해, 지금 우리들이 이제
아, 솔직히 말씀하자면 우리 학생들은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물론 이제 고3 친구들은 이제 생겼다고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사실 만 그 연령이 좀 내려갔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그 우리 아이들 정말 말을 해 발언을 하고 싶은 우리 아이들 정말 학교 생활 힘들어요. 밥이 맛이 없어요라고 해줄 수 있는 본인들이 정치에 발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권리도 지금은 없어요. 투표권도 없고 그런 게 없다 보니 대우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부모가 나서야 되는 상황이고 지역이 나서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정말 본인들이 뭐 선거권은 없더라도 투표권은 없더라도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지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교육을 하는데 교육의 질을 좀 높여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렇게 국회의원님, 구의원님, 그다음 구청장님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 계신 우리 교육감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쏟고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실 텐데 그러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지만 더 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을까? 아이들 줄어든다고 그거에 대해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구 중학교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몇 개 안 되거든요. 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아이들 모두 정말 그 편안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가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좀 다 같이 이렇게 힘을 써주시면 좋겠는데 아까 MC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대문에는 고등학교도 없어요. 아 정말요? 우리 고등학교 없나요? 많지 않아요. 네네네. 네, 별로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네요. 그 인왕중학교가 네. 중학교에 고등학교 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원래는 인왕중학교, 인왕고등학교까지 만들려고 이렇게 큰 그럼, 학교터가 있었는데 아직 학교가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서대문 안에 고등학교가 많진 않으세요. 그런데 그 학년기 아이들이 많은데 고등학교가 생긴다면은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우리 학구열이 많은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가 새로 생기면 더 많은 그러니까 새로 그 지역 구민들이 다 우리 동네로 서대문구로 이사를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 정말 그 인왕중학교가 되게 넓어서 이번에 학교에서 뭐 인조 잔디를 인조가 아니라 그냥 잔디를 깔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혁신학교에서 네, 그 학교의 넓은 터에 고등학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도 들었었는데 확실히 안아서 뭐라고 하긴 그렇고요. 네. 좀 정말 신경 썼어요. 학교도 많이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학교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지금 있는 학교들에서도 정말 제대로 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점심 식사도 맛있어서 애들이 밥 먹으러라도 학교에 가고 싶어 하도록 좀 우리 어릴 때는 밥 먹으러 학교를 갔었었는데 그렇죠.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식사 시간이고 네. 아침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침에 지각하면 안 되니까 일찍 가는 바람에 밥을 못 먹고 가는 아이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 많죠. 아이들 위해서 뭔가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는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수요일 날은 특별식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수요일 날 맛있는 거 먹으러 이렇게 간다. 오늘은 빠지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살짝 들었거든요. 아이들한테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공부하러 학교 간다 그러면 거짓말일 거고 친구 만나러 가든지 밥 먹으러 가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 놀면서 먹으면서 그 안에서도 그 우리가 밥상이 교육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교육. 네,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먹으면서 놀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끝곡으로 그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들을 건데요. 선생님 간단하게 끝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홍제 일동에서 주최하는 장미축제 그 설명을 해드린 게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명여고 폐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에게 소원.